게스트로 니쿤 군이 오셨습니다. 니쿤 씨. 시대의 꼬미남이죠. 그렇죠. 자, 전진추가 질문제가 되는데. 자, 지민이 뭐 이래요, 지금. 전진, 신혜성, 앤디, 유민우, 김동완 각자 솔로 앨범 발매했는데. 이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니쿤입니다. 아, 니쿤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연예계 주당이라고 소문이 난 찬성군. 뭐였어? 평소 주당만 들어. 평소 수치군은 누구십니까? 옥태경군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 옥태경군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준호군. 만능 스포츠맨 준호군. 네. 질문해도 토크를 안 해. 예, 예, 예. 넘어가 그냥. 왜 질문했어? 내가 당했거든. 옥태경 씨가 친구라고 해서. 네. 자, 스포츠맨 준호군. 네. 데뷔하고 나서 스포츠 선수 제의가 들어온 적은 있는지? 야구 선수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면 저희 사촌 형이 야구 선수거든요. 아, 정말? 어느 구단에 있는 걸지? 두산 베이스. 근데 야구를 많이 평소에 즐겨 하시나요? 리틀 야구단. 오, 포지션은 뭐죠? 잘하는. 저는 타자. 아니, 타자는 나고요. 전 도루. 아니, 포지션. 제껴, 번호 제껴! 저 그냥 벤치를 지켰어요. 어울리네요, 지금. 맞는 스포츠맨 주는 대격이에요, 대격. 울고 싶다, 진짜. 곱슬머리에 관해서 관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 아침마다 고데기로 핍니다. 무조건 피워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네. 남들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고개 회실 늦게 일어나. 자, 지금. 운동신경을 좋기로 소문이 난 재범근. 있는 것도 어떻게 지 진짜 있는. 하지만 요새 부상 소식이 참 많은데 잦은 부상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는 들어서 부상이 일단 많거든요. 제가 생각이 참 모자라요. 그래서 부상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PM 멤버 나도 나가지마. 2PM 멤버 중에 여자 연예인에게 대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멤버 누구죠? 저분이죠. 많이 유혹한다. 많이 유혹을 하죠. 아니, 제가 뭘 유혹해요? 유혹이라기보다는 그 무대 위에서 옷을 벗는 게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솔직히. 무슨 토크쇼인지 모르겠네. 자, 그동안 만난 여자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친구는 누구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친구 그 여자 이름 얘기해야 되나? 그 여자네. 아, 이름 괜찮고 첫 키스는 어디서 했죠? 첫 키스. 그럼 최근에 한 키스. 자, 여러분들. 자, 진짜 오픈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분들 만나야 네, 조금 저질입니다. 네, 저는 네, 끊고 다시 갈게요. 다시 한번 해. 자, 사실 그 저질의 주원이 하나, 둘, 셋, 액션. 자, 클로징 갈게요. 자, 이 벌리고 해야 돼. 이 다음 만나다. 지금은 저는 이거. 아, 오늘 표정도 따라.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끊기만 실패. 아니, 제대로 좀 해야지. 끊기만 해. 네, 묶여야 돼요. 15년 전 재범형의 모습입니다. 춤추기 전이죠. 헬스하기 전. 헬스장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야야야! 집이 막 꽉! 오, smell. 소녀시대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조피입니다. 네, 지금은 도미넌 시대. 드디어 떴다. 가요계를 집어삼킨 꽃미남 짐승 아이돌. What time is it now? 2PM.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신 인사를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니코라구나. 안녕하세요. 야, 니코 그렇게 도와주려고. 네. 네, 사장님한테 이렇게 같이 뭐라고? 긴장하지 말고. 네. 먹던 거 빨리 먹어. 아, 형이 지금 제일 긴장했어. 아이돌만 나오면 이렇게. 저 지금 촬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한 번 더 먹을 때까지. 빨리 먹어. 먹어. 아니야. 먹어. 야. 먹어. 내가 당신을 구경한 것이야, 주호야. 야, 근데 니네 많이 떴더라. 네? 아, 어떻게? 이게 10점 만점에 10점이 2점이고, 그지? 네, 맞아요. 이게 2점이고, 방송이라고 해야 돼. 먹어, 더 먹어. 아, 아, 아니, 괜찮습니다. 야, 먹어도 돼, 이거? 괜히 우리가? 아,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금니. 지난번에 뭐 한번 먹으려고 계속 야, 이게 저. 야, 뭐, 분명 있어? 네? 네? 얘네 지금 너무 바빠서 뭐. 그 재범이 형이 그 몸짱으로 된 선발된 거 3위 된 거 봤었어요. 몸짱 아니고 무대 카리스마. 아, 그런가? 제대로 봤는데. 재범군. 재범군. 2PM이죠? 피플? 2PM의 재범군. 아. 재범군에 대한 그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 2PM. 예. 2PM, APM. 2AM. 예, 예. 아, 그렇죠. 그리고 무좀에는 PM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중국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저, 2PM이랑 이렇게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와플. 과자. 방송하니까 좋네. 2AM은 뭐냐? 2AM 20년 시단대. 아, 진짜요? 어. 옛날 브레인 배틀이라고 한 2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말했어. 나를 잘했거든. 나 그리고 무좀 역도 읽었어. 두 개. 2PM. 아, 그래서 두 개구나. 아. 양쪽에 하나씩. 왜냐면 옮겨. 교수님. 그리고 이제 너희들 8월 10일 우리 애기 둘이야. 오. 맞아. 진짜요? 아, 돌잔치를 왜 불러요? 언제 봤다고요? 해본지요. 스톰 페스티벌. 돌잔치. 스톰 페스티벌. 행사네. 오늘 이제부터 방송할게요. 꽃미남 외에는 관심도 없는 방송. 대놓고 얼굴 밝히는 꽃미남 전문 프로그램. 국내 최초 외모 지상주의 국토쇼. 지금은 고! 네. 먼저? 나. 이렇게? 우리 시작한 거야? 아, 이제 시작한 거야? 아, 이제 한 거야? 아, 이제 한 거야? 네. 꽃미남 외에는 관심도 없는 방송. 대놓고 얼굴 밝히는 꽃미남 전문 프로그램. 여기 있는 거 봐라. 국내 최초 외모 지상주의 토크쇼. 지금은 야이시! 바람처럼 세상을 정연하나 야이시! 국내 최초 외모 지성이 토크쇼. 지금은 야이시! 너무나 예뻐 눈이 부셔 미쳐. 너무나 무섭죠. 소리 있어. 아, 내 몰라. 정서불한 아이돌 그룹 2PM과 정신분열 MC들을 만나 오늘 녹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